어제 길 세계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 길이 있다. 아주 쉬운 길이 있다. 그러나 그 쉬운 길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갈수 있다 없다. 왜못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블레셋. 그러니까 천국 코앞에서 가장 강한 사탄의 세력을 만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장.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약간 밑으로 수르 광야길. 카데스 바네아에서 거쳐올. 여기는 에돔이 있어요. 에돔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요. 가장 힘든 길이 녹색길. 이 녹색길은 에시온 개발에서 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누가 있느냐? 모압이 있어요. 모압 땅도 하나님이 롯의 두 딸에게 하나님이 이미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줬다가 뺏을 수 없잖아요. 에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길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아니라서 나중에 출애굽 갈 때에 이 모압 땅으로 지나가지를 못하고 사막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네. 이 왕의 대로라고 고속도로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시간에. 네. 그 고속도로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에돔도 돌아가고 여기 모압도 돌아서 이쪽이 사막이거든요.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어려운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 어떤 길이 천국으로 갈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깊은 수양을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빨강색 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이게서 이 뭐야 그저 뭡니까 다종교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특히 이게 도울 아세요? 예. 다른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산 정상 천국의 산 정상이라 그러면 이리 올라가도 가고 저 뒤편으로 가도 가고 이게 그거예요 다종. 예.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오직 한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올 때에 몇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자, 보세요.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면 됩니다. 고센 땅은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이렇게 놓은 이 바로가 모세가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아, 그 사람들 해서 일을 시키고 국고성을 하고 하는데 그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나가보세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보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영역인 애굽과 같은 그러한 사탄의 영역에 있을 때 전도해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는 거 아니죠, 그죠? 전도는 뭡니까? 애굽과 같은 멸망의 자리에 사탄의 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탄이 그냥 보내줘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내주니까 열 가지 재앙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아홉 번째 이 흑암 재앙까지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하나의 재앙, 장자 죽음,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재앙을 베풀고서야 비로소 너희들을 보낼 거다. 그래 미리 준비하라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자, 그리고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왜열 가지 재앙이나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간단합니다. 내 백성 삼으려고.
사람 말로 표현하면 내 새끼 삼으려고, 내 자식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 마지막 장자 죽음, 이거를 면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탄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들면, 영혼 하나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이걸 그걸 말해요. 구속사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이 애굽, 이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홉 번째까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는 뭐요? 지옥과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엑소도스예요. 그냥 엑소는. 그냥 나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탈출인 거예요. 탈출. 자, 탈출해서 이제 갑니다. 빨간색 선. 가서 일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강한 훈련의 코스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자, 가서 첫 번째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여기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한번 라암셋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 출발지. 지금 보이는 건 저래도 저 유적지라 그래요. 저 주위에는 다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아, 여기 라암셋 있는 오벨리스크 그 부서진 조각인데 제가 몇 개 압니다. 상향 문자를. 상향 문자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물결 모양으로 된 거. 이게 바로 나일강, 나일강. 나일강이고 이게 새 모양. 이게 바로 따오기입니다. 따오기. 따옥인데 지혜를 상징한 지혜, 지혜를 가리키고 아는 것만 몇 개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요거, 요게 바로 황소 신입니다. 하토르 신이죠, 하토르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고 했을 때 바로 하토르 신을 숭배한 거죠. 저게 이제 라암셋 석상이고요. 라암셋은 이제 라암셋 자기 바로의 이름을 따서 국거성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이제 저기가 출애굽이 출발했던 첫 출발지예요. 자, 첫 번째 출애굽 첫 출발지는 뭡니까?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서 딱 나온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을 의미해요. 라암셋은. 아셨죠? 이걸 우리는 첫사랑이라 그래요. 첫사랑. 저는 아주 첫사랑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12월 25일 성탄절날 갔어요. 그때는 저 텔레비전에 누가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대. 그때는 공식적으로 남녀간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성탄절 2부예요. 그 당시에는 뭐 밤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허락이 안 떨어져요. 네.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하게 처음 교회 나가자마자 어떤 말씀이 들어왔느냐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교회 처음 나가자마자 목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참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요. 네. 그래서 두 아들도 태어나기 전에 아예 하나님에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 은혜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두 놈이 똑같이 내년 봄에 안수 받아서 아, 참 감사해요. 뭐 이왕에 사람 사는 거, 이 세상 한평생 사는 거 이왕 이 길을 가는 게 보람되지 않나. 그래서 큰 놈은 진짜 바랬고 적은 놈은 제가 영향을 끼치실까 봐, 제가 너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끼칠까 봐 일절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고려대 이렇게 다니면서 예, CCC 이제 그 대표를 하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갔다고. 그래서 나는 그 둘째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절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영향을 받을까봐. 그래서 하여튼 감사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이렇게 못 만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가 있는데 라암셋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과의 이 첫사랑, 이것이 라암셋이에요. 첫 출발지니까. 예. 예, 이 목사도 이렇게 안수받을 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마음을,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변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 가운데 환경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첫사랑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연애할 때. 결혼해도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남자만 있어요. 저는. 결혼해도 첫사랑은 안 잊어버려. 첫사랑.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 우리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잃어버리냐 이거예요. 세상의 연애는 첫사랑 응?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가장 대표적인 이 아시아 일곱 개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혹시 우리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을 잊고서 힘없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함셋 생각하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이 라함셋도 출발을 합니다. 라함셋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죠. 오늘은 제목이 참 많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지도로 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함셋은 첫사랑을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이제 나왔어요. 나올 때 열 가지 재앙을 베푼 이유가 있어요. 왜 열 가지 재앙을 베폈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여기서 이제 여기 녹색 부분이 여기 고센 지역이에요. 너무나 살기 좋은데 하루만 나오면 광야입니다. 너 광야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 대한 동영상을 아주 잘 준비를 했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이 라스베가스 가다 보니까 거기도 광야돼요. 예, 그거는 높은 지역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풀이라도 조금 있는데요. 낮은 지역의 광야는 아예 없어요. 물론 모래만 있는 데도 있지만 예, 광야라고 하는 것 동영상 보면 아실 거고요. 그렇게 비옥한 곳에 살다가 하루만이면 광야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환경이 확 바뀌는데 광야를 어떻게 견뎌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나마도 나올 때 아비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이 우기가 딱 끝나는 가장 좋은 시기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게 아비벌입니다. 태양력으로 3월, 4월 일단은. 자, 이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광야의 훈련 과정을 실컷 놀다가 논산 훈련소에 입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어떻게 견딥니까? 펑펑 놀다가 아침에 뭐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체력 단련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런 훈련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이제 하루만이면은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 훈련을 할 텐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견디지 못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베푼 열 가지 능력을 생각하라.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를 내 백성, 내 자식 삼기 위해서 열 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뭐요? 장자를 죽이는 데까지 그러한 능력을 베풀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끌어냈으니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한 전능한 나를 믿고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 그걸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새신자 나오자마자 11조 해야 돼요. 주일날 해야 돼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아이 새신자인데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번 광야에 들어가는데 새신자로서 광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열 가지 이 재앙을 보면서 다 어떻게 해요? 보호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요. 아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그 베푼 은혜를 가지고 이 험악한 광야를 가라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베풀어요. 자,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가 숲곳이라는데 숲곳. 숲곳에서 처음으로 고센 땅에 나와서 장막을 치게 돼요. 자, 람셋 보셨죠? 맨 꼭대기 빨강색. 예. 숲곳을 지나서 이제 빅터 호수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아, 숲곳에서는 여기 좀 이제 중간쯤이죠? 예, 숲곳. 예. 처음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처음 장막을 친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100%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걸로 갖다가 뭐라 하냐면 맛을 본다 그래요. 맛. 맛은 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본 음식은 어디서 먹습니까? 아, 그렇죠. 본 음식은 천국에서 먹고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뭐 하는 거요? 맛 보는 거요. 어떤 분들은 맛도 못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은 보면서 살아야 돼. 얼마나 좋겠어요. 있죠? 그런 의미가 뭐냐면 숲곳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로 나와서 장막을 친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빨강색 끄트머리 무슨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아, 빅터 호수. 아, 빅터 호수인데요. 저 빅터 호수부터 밑에 홍해가 옛날에는 저기가 다 바다였어요. 근데 메꿔진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저기 지금 빨강색 끄트머리에서 밑에 홍해 바다 색깔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옛날에는 다 바다였어요. 메꿔져서. 그러니까 홍해는 어디 걷냐면 뭐 중간에 걷는 게 아니거든요. 요 끄트머리를 걷는 거예요. 끄트머리. 자 이제 여기가 빅터 호수까지 왔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 이게 이 어리석을 나면 한없이 어리석어요. 바로가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괜히 보냈다. 열 가지 재앙이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홍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지금 누가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오두가도 못하는 이 홍해 바닷가, 길도 없는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슨 훈련? 이제 광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훈련. 무슨 훈련? 홍해 바닷가에서 오두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고사성으로 말하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인 거예요. 뒤를 돌아다보니 바로의 군대요. 앞을 보다니 바다요. 자, 지금도 또 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해야 됩니까? 안 원망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여기서 열 가지 재앙할 때 죽이지. 무슨 직구께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애굽의 매장지가 수두룩한데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은데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원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탈락. 그러면 최소한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열 가지 재앙이나 재앙을 베풀면서까지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서까지도 우리를 이끌어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오두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서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안 베풀어줬으면 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면초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베푼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푼 그것을 생각하면 원망하지 않아야 될 텐데 어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게 많냐 이거예요. 기도도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기도도 계속 달라고만 해요. 하나님을 때는 안 줘도 되거든. 왜? 이전에 베푼 은혜만 생각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암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암병보다 덜한 뭐 간 경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병을 고쳐주신 주님이 간경화는 못 고쳐주겠냐 이거요. 그러면 아 이전에 암병까지 고쳐주신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자꾸만 새로운 것을 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암세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첫사랑만 기억해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이겨나갔어요. 새로운 거 안 줘도 더 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뭐 더 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적은 거지 전부 다.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 하란에서 20년 마치고 이제 형도 만나고 다 돌아오는데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두 아들이 자기의 누나가 성폭행 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하잖아요. 세겜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주위에 있는 성들이 야곱을 가만히 두겠어요? 야곱은 이제 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족 수가 몇 명이나 돼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아마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내가 너가 두려워서 내 집을 떠났을 때 처음 너를 만났던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장소로 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열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운전면허 볼 때 1차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재시험 치어야 되잖아요. 재시험. 자, 여기 이제 숙곳이에요. 숙곳. 아까 봤던 처음 장막을 쳤던 곳. 이곳이 숙곳. 여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자, 애굽에 매장지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자, 오늘날 저 피라밋이 보이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들 있죠. 저게 전부가 다 무덤입니다. 카이로 시내인데도 저게 다 무덤이라니까요. 네. 뭐 출애굽 당시의 것은 아니지만 저게 다 무덤으로 옛날부터 사용하고 저게 다 무덤. 자동차라는 5분을 달렸는데도 저게 건물 형태로 된 무덤이에요. 저기서 또 사람이 살아요 요즘은. 네, 이게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무덤 지켜주면서 이제 건조한 지역이니까 냄새는 그렇게 안 납니다. 네. 저렇게 매장지가 많은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다를 갈라서 건너갔던 홍해의 모습을 한번 빅토 호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바다가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모든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나요. 이 귀신도 새벽에 많이 잘 나가더라고. 저기가 이제 홍해 바다고요. 저기는 빅토호수의 홍해 바다고 저기는 이제
메꿔지지 않는 곳에 이제 홍해 바다예요. 수에즈만 홍해 바다입니다. 수에즈만 홍해 바다. 저 이제 바다를 이렇게 이제 건너가게 된 거죠. 자, 이때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홍해바다와 같이 사면초가가 돼서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바다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큰 능력을 믿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뭐 회사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이게 건강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은혜를 받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노랑색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나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저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바다 밑에다가도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바다는요 물을 걷어내도 일반적으로 길이 없어요. 바다 밑이 험하잖아요. 산 같으면 나무라도 치면서 가지 바다는 길이 없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걷어내면 그 건너갈 수 있는 그 지점으로 딱 인도해 놓고 이제 물을 덮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 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첫 번째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런 경우를 말해요. 우리는 어떤 신앙입니까?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 바다 물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인디아나 존스 영화 좀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마지막 성배할 때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합니까? 절벽 가운데 있는데 누구만 건너가요? 아마 믿음이 있는 자만이 건너갈 것이다. 그림을 딱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산과 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발을 내디뎌요. 발 디디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탁 떨어진다고 뭐가 탁 걸려. 보니까 투명길이 생긴 거야. 그냥 일반적인 눈 안 보여. 그리고 이제 흙 같은 거로 싹 뿌리니까 투명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난 거기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길. 바닷물로 덮어놨어요. 그리고 바다 밑에다가도 하나님은 뭐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요. 이제 물만 걷어내면 돼요. 이것도 보통 기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예. 내 모든 것은 어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바다 밑에다가도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면초가 같은 홍해바다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불합격. 그럼 어떡합니까? 포기해요? 2차 시험. 2차 시험이 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 시험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더 늘어나거든요. 자, 홍해바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바다
복습을 해봐야 돼요. 자, 라암셋 뭐라고요? 첫사랑. 네, 숫꽃.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왕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자, 그 다음에 홍해바다 뭡니까? 사면 조각. 됐죠?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빨강색선. 자, 가서 어디까지 가요? 마라까지 가요. 마라가 어떤 곳이냐? 우선 먼저 동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때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 이후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예, 저기가 말 안 돼요. 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갈래게 해서 건너서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간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저 사진에 보이는 마라예요. 자,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열 가지 재앙 봤죠? 그 다음에 바다를 갈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이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를 더 주신 거예요. 바다가 갈려지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저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랐을 때 죽을 지경이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야 뭐 3일 단식이야 할 수 있겠지만 움직이면서 행진하면서 광야를 해보세요. 죽을 지경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바다까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바다까지도 갈라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도 분 계십니까? 예. 까지 넘었고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 경상도 말이 그렇더라고요. 까지 넘었기라는 말이세요. 그까지 건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기독교는 항상 그래요. 내 생명을 걸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항상 여기에서 걸려요. 그렇죠. 예, 목숨까지도 그런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바다까지 갈라졌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원망을 해요. 2차 시험 불합격. 시험 몇 번 치렀을 것 같아요? 숙제 낼게요, 숙제. 이 광야 중에서 시험을 몇 번 치렀나? 어우, 장난을 튀기 잘하시네요. 11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마라에서의 시험이에요. 근데 마라가 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쓴. 물이 쓰니까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고쳐서 단물로 만들어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마라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신앙의 길에서 어떤 곳과 같느냐? 쓴 물, 쓴 인생의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달콤한 인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가 보면 쓴 인생에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떤 신앙? 아까 홍해 바다에는 바다 밑에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 자, 우리 쓴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는 쓴 물을 무슨 물로 바꿨다고요? 단물로 바꾼 거예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 우리의 쓴 인생을 무슨 인생으로?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 곧 무슨 하나님?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쓴 인생,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쓴 인생의 자리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나오미, 나오죠, 사사기. 예,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이게 기쁨 이런 뜻이에요. 참 그 인생이 기쁘다. 예,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 나오미가 여기 베들레헴에서 살았거든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모압 지역에 가서 살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난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났을 때 문제예요. 롯도 선택할 때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선택했다가 다 없어지잖아요.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여기를 선택했잖아요. 롯이 다 뺏기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가뭄이 들었다고 나오미가 가서 남편 잃죠. 두 아들 결혼을 시켜가지고 두 아들 다 잃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인생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아니다. 나를 뭐라고 하라? 바로 마라라고 하라 그런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내 인생은 쓴 인생이다 이거예요. 고로 우리는 마라에서 우리의 인생을 쓴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보면 자 마라에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엘림. 자 엘림에는 뭐가 있느냐? 종려나무 70주와 물샘 12이 있어요. 사막에도 뭐는 있다. 사막에도 뭐는 있어요. 아, 그걸 보여줘요. 엘림은. 자 그러면 엘림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인데도 저렇게 오늘날에도 사막 가운데서 나무가 있고 이렇게 풀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요. 또 물도 있어서 이 베두인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서 사용할 정도로 우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막에 저렇게 주위에 나무가 있다는 걸 한번 보세요. 엘리. 자 마라는 뭡니까? 마라는 쓴 물이 있었죠.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내라. 아멘. 네, 여기가 성경으로 말하는 엘림입니다. 오늘날 지명으로는 와디 가란달. 여기서부터 신광야가 시작이 돼요. 근데 신광야에서부터 바로 만나가 내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마라가 쓰잖아요. 그 다음 장막을 친 데는 사막의 오아시스. 여기 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만나가 내린 또 사막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비록 쓴 인생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쓴 인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고 계세요? 사막의 오아시스, 달콤한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쓴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 이러한 신앙과 더불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달콤한 인생,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지금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은 힘들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힘들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막의 오아시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그 다음에 더 나가고 이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고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이 너무 세가지고 그 훈련병이 죽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 그 사람의 체력에 맞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은. 나는 죽을 지경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안 죽었다는 거야. 그렇죠? 죽으면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이제 쓰시려고 고난은 사명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크게 쓰려고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넣어서 이제 그릇을 키워요. 그래야 크게 쓰시니까. 근데 그 훈련이 너무 세가지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원망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에 사막에 오아시스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이런 배짱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까지는 먹고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럼 하나님 죽기 안 하십니다. 출애굽 과정이 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 가장 중요한 저 엘림에서부터 만나가 내렸는데요. 제가 시나이 반도 가니까 저 만나라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저게 소금키거든요. 나무에 소금이 있어요. 만나가 하얀색입니다. 가시와 같아요. 저게 가시와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만나 이런 거에 나는 하늘에서 빵덩어리가 뚝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만나가 내렸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좁쌀 아시죠? 가시가 좁쌀 같아요. 좁쌀인데 그 씨가 하얀한 거야. 좁쌀 같은 게 탁 떨어진 거예요. 만나라는 게. 아셨어요? 예. 저는 빵덩어리가 떨어진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가시와 같고 서리와 같이 세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좁쌀 같은 게 씨가 하얀한데 그것이 땅에 쫙 떨어진 겁니다. 밀가루 같은 게 떨어진 게 또 아니에요. 좁쌀 같은 게 그렇게. 그래서 저 이제 만나. 저 만나 모형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팀나 공원에다가 이렇게 만나 이제 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여기 엘림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여기가 신광야예요. 여기는 수르광야, 신광야. 자, 그 다음에 바란광야, 진광야. 그러니까 이 모든 광야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시킬까? 도대체 광야의 훈련이라는 게 뭘까? 우리 먼저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런 곳을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집차 타고 가서 이야 정말 멋있다. 광야 집차 타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사막 타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멋있다. 자 저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방황했던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제가 성주순례에 데리고 저런 집차를 타고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집차 타고 가는 거는. 요즘 이제 시나이 반도가 어려워서 요르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와디로 아라비아 로렌스 촬영장. 거기서 이제 저 집차를 타고 광야를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나무 한 그루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비가 가끔 가다 오면 꽃이 피더라고요, 광야에도. 보세요. 저런 데를 40년 동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광야에도 꽃이 피어야죠, 이렇게. 네, 비가 올 때는.
저게 광야예요. 하나님이 왜 저런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셨을까? 자, 광야를 보셨으니까 광야의 훈련이 어떤 훈련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하면 그래도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광야는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로점이 바로 광야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한 반 정도 할 때는 내가 막 노력하잖아요. 내가 막 노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40%, 30%, 10%. 그렇죠? 우리 하다 보면 내가 막 하는데 안 돼. 그리고 나서 0% 지점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죽을 고생을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제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100%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저기서 뭘 하겠어요? 양을 치워서 뭘 하겠어요? 밥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만나와 매출했죠. 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광야에는 뭐냐? 100%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이 바로 뭐요? 광야의 훈련이에요. 그러한 훈련을 겪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들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가 아니니까. 여기는 정착 생활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땀 흘려서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면서 너희들이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때에 광야의 때를 잊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고 굶고 그런 때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던 그 때를 너희들이 노력으로 인해서 살 때에도 잊지 마라 이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이제 여기 들으니까 농사도 짓잖아요. 농사 지으니까 농사를 접었어야지. 광야에서 왔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니까 비가 안 올 때 보니까 막 바알한테 막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바알. 바알한테 막 제사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들은 그런 걸 경험을 못했거든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화가 나서 못 참을 때가 엘리야 때까지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광야회. 또 광야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의 때를 벗기는 곳이 세상의 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막 이거 어? 잘 돼요? 안 돼요? 아 컴퓨터가 앞에 있는데 오락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뭐 한국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 같으면은 뭐 개구리를 잡게 한다든지 얼마나 재밌습니까? 초등학생. 감자를 캐게 한다든지 신기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400년 동안 우상 단지거든요. 애굽은요. 모든 거 풍뎅이 신, 뭐 핫도르 신, 뭐 매 신, 호루 신, 뭐 별 신이 다 있어요. 모든 곤충이 다 신해요. 그 400년 동안 우상 숭배의 그때, 또 뭐예요? 노예 근성의 때, 400년 묵은 때를 어디서 벗겨요? 근데 우리 그때를 아십니까? 그 시절. 오래간만에 나오네. 1년에 목욕 몇 번 했습니까? 두 번에. 그러니까 막 이가 막, 어디에 이가 많이 생겨요? 이거 런닝의 그, 저, 꼬맨데, 응? 그 이가 저도 동생하고 네가 이기냐 내 이가 이기냐 큰놈 잡아가지고 막 그때 생각이 나네. 1년에 그냥 막 농약을 갖다가 막 뿌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를 아십니까? 그 시절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어. 네. 그 시절 목욕을 1년 묵은 때를 어디 가서 벗깁니까? 추석 때나 설날 목욕탕 가서 그냥 불 끈 다음에 해야 1년 묵은 때가 벗겨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대로 불교 집안이 기독교 믿는다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때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묵은 때를 어디서 벗겨요? 광야가 아니면 못 벗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마약 있는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 뭐 돈 있으면 그게 됩니까? 마누라까지 팔아서 한다는 게 도박 아니에요. 그 도박을 어떻게 끊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땡겨나 돈 없어야 돼.
광야가 그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시키냐? 세상의 모든 때를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벗기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다? 세상의 때를 벗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니까 세상의 때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때. 내 노력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때가 다시 벗겨져. 다시 돼. 자, 또 광야의 마지막. 광야는 기적을 삼키는 곳이에요, 반대로. 자,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원망을 했어요. 자, 만나 매출하게 내렸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좀 실컷 먹고 싶다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3일 만에 그 기적을 삼켜버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3일 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켜버려요. 그런 원망하잖아요. 아무리 큰 기적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 내 환경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환경에 딱 처하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의 베풀던 은혜를 다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마지막.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시띔나무예요. 시띔나무. 저게 법궤를 만들었는데 사막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저 나무가 어떻게 삽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다는 얘기. 이게 사막은 그 지하수가 깊잖아요. 지하수가 깊기 때문에 저 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뿌리가 어떻게 깊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30m건 50m 제가 저 뿌리를 봤거든요. 물이 있는 데까지 깊게 내릴 저게 아카시아예요. 영어로는 아카시아인데 아카시아과의 시딤나무예요. 아,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광야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그렇다. 우리의 삶이 저 광야와 같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시띔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뿌리를 지하수까지 받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명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기만 하면 영양 공급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명수 근원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지하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저 광야, 광야나거나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세상 것으로 이기려고 그래.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자 이게 이제 물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이 화분에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서 줘야 돼. 밖에서. 우리는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이 뿌리가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밑에 지하수까지 뿌리가 맺기면 물을 안 줘도 영양 공급이 밑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 아, 그렇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삶의 환경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뭄이 들수록 지하수는 더 밑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생명수 그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깊이 박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향력으로 영향 공급을 받아 이 광야와 같은 환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맞으면서 광야의 훈련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천군양하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홍해와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다 밑에다 길을 예비하신 주님,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치료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달콤한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광야입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시딤나무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 이 모든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마침내 이겨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